만나게 될 사람은 만나게 돼 있어. 서준아, 그래, 선생님께 들었어. 통영 다녀왔다며? 네, 어머니. 미리 말씀 못 드리고 그렇게 다녀와서 죄송해요. 죄송하긴. 혼자서 쓸쓸하진 않았어? 우연히 동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덕분에 덜 쓸쓸했어요. 아 참, 어머니 위패도 가까운 데로 모셨어요. 아휴, 그랬구나. 준호한테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치유받았네. 미안하다 서준아. 우리 철없는 준호 때문에 속상했지? 그래, 그렇게 넘겨주니 고맙다. 참, 준호가 가져간 반찬은 받았니? 아니요, 준호 안 왔는데요. 아직? 얘는 간 지가 언젠데. 아니야, 내가 전화해볼게.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아니 얘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네, 어머니. 준아 왔다 갔나 봐요. 문 앞에다 반찬 두고 갔어요. 뭐? 아니, 너 본다고 들떠서 갔는데 무슨 급한 일이길래 거기까지 가서 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갔을까? 그래. 알았어. 이 여자 누구야? 엊그제 나 남친이랑 통영에 놀러 갔었거든? 거기서 찍었어. 넌 같이 안 간 거야? 서준이 혼자. 얘는 눈으로 보면서도 혼자래. 이게 혼자냐? 어때 보여? 네가 보기엔 어떤데? 난 바로 코앞에서 봤잖아. 네 남친이 이 여자 쳐다보는 눈빛 장난 아니었다니까. 완전 연인 포스였어. 장서준 여자 생긴 거 맞지? 내 보기엔 얘네들 썸 탔어. 아니 이미 갈 때까지 간 거 같은데? 헛소리 그만해.
네가 어디서 이상한 남자들만 만나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서준이 그런 애가 아니야. 너 장서준이 결혼하자는 소리도 안 한다면서? 딴 여자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한번 뒷조사 해보지 그래. 원하면 내가 소개시켜줄 수 있는데. 모처럼 만났는데 밥도 못 먹어서 어떡하니? 미안, 먼저 갈게. 센 척 하긴 해. 속으론 미치고 발짝 뛰겠지? 장서준, 너한테 이런 눈빛도 있었어? 엄마, 반찬들 그냥 문 앞에 두고 왔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고, 거기까지 가서 서준이 얼굴도 못 보고 간 거 보면 진짜 급한 일이었나 보네. 알았어, 안 놀려. 서준이한테 전화 좀 해줘. 너 말 없이 그냥 간 거 서준이도 무슨 일인가 걱정할 텐데. 알았어. 내가 지금 걸게. 서준아, 반찬만 문 앞에 두고 와서 놀랬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생겼어. 그랬구나. 그래, 일해. 우리가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저 가방 건지러 들어갔다가 안 나왔대요. 하마터면 못 찾을 뻔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이번엔 엄마 안 놓쳤어요. 저 그림 어째 자꾸 눈길이 가네요. 이상하게 텅 비어있는 느낌이 쓸쓸하다 못해 허한 느낌이에요. 저 그림 그린 사람 저때 굉장히 슬픈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드셨어요? 지금 막. 너는? 저도요. 근데 무슨 일이야? 그냥요. 고 선생님. 오후 진료 시간이신데 저 이것만 드리고 빨리 갈게요. 뭔데? 백화점 갔다가 선생님 드리려고 하나 샀어요. 내가 그런 걸 해서 뭐 하게. 가는 세월 오는 백발이랬어. 다 된 늙은이 그 핀 꽂고 어딜 다니라고. 자. 선생님.
선생님 아직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아, 그 연세에 이렇게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분 드물어요. 고맙네. 이쁘게 봐줘서. 아니 근데 제 그림은 왜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 누가 좀 생각이 나서. 누구요? 얼마 전에 나한테 침 맞고 갔던 환자. 아니 선생님이 침 놔준 환자가 한둘도 아닐 텐데 기억나는 정도면 꽤 인상적이었나 보네요. 서준이 자전거에 부딪혀서 서준이가 데리고 왔는데 그이가 그러더라고. 저 그림 어딘가 텅 비어있고 쓸쓸해 보인다고. 아, 그랬어요? 저 그림 그린 사람이 이때 참 아픈 마음이었던 것 같다고. 그거 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게 나 말이야. 그래서인가 저래서인가 그이가 영 잊혀지지가 않네. 그러게요. 저도 누군지 궁금하네요. 아, 벌써 가시게요? 아, 네. 네. 잠깐 선생님 얼굴만 뵈러 온 거예요. 아, 예. 아니, 그 머리 번쩍이는 건 뭐요? 준아 엄마가 사줬어. 이야, 이거 아 비싸 보이는데요? 딸보다 낫네요. 저 그럼 가볼게요. 선생님 나오지 마세요. 그래. 네. 조심해서 가. 네. 아유, 초원실이야 초원실이야. 머리 꽃단 것도 아니고. 뭘 젊어진 것 같고 좋구만. 환자들 놀려 빼요. 아이고 참. 아 평상시 때 좀 사드리면서 그런 소리를 해. 아이고. 나도 돈만 있어봐. 응? 머리핀으로 도배를 하지.